사실은 진짜 사랑하고 철든 지금 다 하셨는데. 아니, 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네. 저 나이에 천진난만하게. 천진난만하시네요. 엄박하신 분이. 그 매력으로 사셨던 거예요? 데리고 데리고 아이고! 아니, 도대체 월급 봉투? 갖다 준 적이 없지. 아니, 다녀오신데도 갖다 준 적이 없으니 어디서 갔지? 내 쓴돈은 뺐지. 술 먹었지. 하는데. 그래도 매력이 저런 맑은 영혼? 이렇게 순수한 영혼? 어, 순수한 네. 영혼? 좋은 분이랑 어머, 결혼하셨어요. 어머. 그 얼굴에서 별로 미안함이 안 느껴졌어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저 남편을 보고 살았던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점이 그러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근데 저희가 그 건강해서 그런지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기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갖고 나니까 아 점이고 뭐고 색소폰이고 다 소용없더라고요. 네, 다 소용없고 아 이 애들을 내가 잘 키워내야 되는구나. 이건 내 책임이구나. 이거 내가 터뜨려놓은 이 파편을 내가 어찌 다 감당을 하겠나. 네,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정신 바짝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림으로. 현빈 씨 어머니한테서 저 약간 그 아버님의 모습을 느껴져가지고 오히려 이게 두 분 바뀌신 것 같아요. 그렇지. 더 강하게 강하신 거. 아 그렇죠. 카리스마 있으시고 유하시고. 대모형님의 뭔가 그치? 세상과 이렇게 유화하게 사는 모습이 아들들 강하게 키운 이유가 되죠. 낭만적이 이런 느낌도 듭니다 저는. 계산적이지 않고. 낭만이 밥이 나오나? 낭만 돈이 나와요? 잘못 도로 가 잘못 도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남자분들. 오늘 말 잘못하면 너무 혼나. 저는 계속 보니까 진짜 정가운데 있어서 점이 안 보이겠어. 제 한가운데 있어요. 정말 정가운데 계시더라고요. 가끔은 그 점이 무슨 총의 관역처럼 보이지 않는가요? 점을 쳐야 되는데. 점을 못 봤다니까요. 아. 그래 20년이 넘어서 애들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갑자기 점이 들어와? 보이는 거예요. 야. 애들 그래서 야, 어머 정말. 어머 이게 뭐야? 그런 거예요. 제가 자기 저도 모르게 지금 예 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가 코미디야. 아 점이야 원래 있었어 이, 원래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원래 있었어 알았어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 원래 있었는데 집에, 집에 안 들어오셨던 거 그렇죠. 그리고 안 들어오기도 했고 달이 있을 때 들어오고 그러면 점이 보이나요? 정신없이 낮에는 사셨고 네. 그럼 보일만 하면 화내서 보일만 하면 거기다 대고 나가고 20년 만에 발견한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아요. 발견된 이거고 화면은 이거고 이거 이게 안 보이지. 아, 대박. 점을 볼 새가. 대박이네요, 예, 우리. 자, 그렇다면, 궁금한 점 좀 알아보죠. 방청객님들부터. 네. 자, 남편, 늙으면 철 든다 하시는 분은 이제 공감표 들어주시고요. 아니다. 남자는 늙을 때까지, 정말 죽기 직전까지 철 안 든다 하시면, 이 비공감표 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 남편분들 생각하시면서. 자, 하나, 둘, 셋! 그러세요. 철 든다, 안 든다, 막상 막하네요. 아. 네요 든다, 안 든다, 야 오늘 반반. 막상 막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고수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네. 조금은 없고 그냥 든다, 안 든다만 있는데. 네. 든다, 안 든다. 철 든다? 늙으면 철 든다? 아니다. 늙어도 자기 좀 3살 동안 어디 가지 안 든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안 든다가 지금 다수의 의견이십니다. 네. 어떤 거예요? 오영실 씨는 어떤 거예요? 안 들어. 안 든다. 안 들어요? 아, 근데 다른 별에서 왔어. 어제 침절 치면서. 자기밖에 몰라. 아, 자기밖에 모르는데. 아, 왜 집어넣으세요? 아, 던져. 아니, 든다라고 막 얘기하셨던 거. 틀죠. 네, 네, 우리 남자들이 보통 어렸을 때는 네. 뭔가 큰 거를 많이 바라보거든요. 네. 어떤 권력, 돈 맞아. 욕심, 그다음에 대인관계, 포기할 수 없는 대인관계. 맞아. 어떤 그런 화려함을 쫓으면서 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하고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가족의 소중함이나 내 최고의 존재는 와이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망각하고 살거든요. 와이프보다는, 훨씬 더 왜? 나이를 들면서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알게 되고 정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최고의 여자의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고 부모님 또는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면서 좀 철이 든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갖는 것 같아요. 이게 몇 살쯤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작년에 왔으니까 44살 때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서 많이 경험해본 사람들이 철이 좀 더 빨리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겨워요. 그런 걸 다 해봤기 때문에. 철이라 하는 게 뭐 우리 가족에 대한 배려
존중 이게 철이라면 난 그게 철인 것 같아요. 저는 공감을 하는 입장인데 저희 아버지가 퇴직을 딱 하시자마자 설거지를 막 하시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뭐 빨래도 한 번씩 하시고 그 어머니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죠. 한 번도 그걸 안 하시는 분이 퇴직을 딱 하고 나니까 뭐 마땅히 할 일도 없고 이러니까 아마 그게 또 소일거리로 하셨나 봐요.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하시더라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지금 80이신데 아직까지 식사하실 때 보면 일단 첫 숟가락을 들기 전에 아, 나 밥 먹기 싫은데 하시면서 식사하시는데 항상 저보다 많이 드시거든요. 아버님께서 네. 어머 옷을 꺼내놓으면 내 이거 입기 싫은데 하고 그 옷을 입으시고 정말 아직까지도 애기야. 네 그냥 투정 한 번.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의 엄마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습관인 것 같습니다. 애교. 아버님의 애교 아니에요? 애교. 네, 애교에 대한 습관. 아, 그닥 예쁘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그리고 저희 남편 지금 환갑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12살이 작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결혼 이후로부터 그냥 제가 자기의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어째서 얘? 아니 어린 12살 작은 엄마는 없잖아. 그런데 저... 아, 있을 수도 있지 뭐. 이거 뭐? 말해도 돼요? 네. 그거 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 아버님이나 네. 또 종근 형님이나 그 행동을 보이는 게 그게 제가 볼 때 뭐냐면 일종의 퇴행 현상이다. 아, 형 또 스치죠. 아니, 얘기 들어봐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멀쩡한 분들은 지금. 이게 워낙 사는데 강박증에 쌓여서 뭐 맞아. 어른답게 해야 돼, 맞아. 뭐 해야 돼. 왜냐면 그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어린 시절부터 철드는 애들이 제일 불쌍하고 뭔가 안 좋은 걸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고 싶은 걸 다 스스로 막 가지치고 해서 나는 우리 집에 기둥이 돼야 돼. 그러면서 자꾸 제가 어른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해 나가는 거야.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딱 가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확 돌아오게 되면은 갑자기 어떤 아이들이 충격을 받으면은 뭐 그 애들이 그 동생 보면은 갑자기 어린 행동 보이는 것처럼 일종의 심리적으로 그동안 못 받았던 거를 이렇게 보상받고 싶은 퇴행현상 그런 걸로 나는 보여요. 김대용 고수님은 그래. 저희 집에 안아보셨잖아요. 아니. 알아보고 왜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서부터의 그 대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철드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민감한 게 뭐냐면 철들어야 돼 되고 남자들한테만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아빠는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여자는 언제 철들어. 우리 친정 아빠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철이 안 들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맨날 평생을 그 마드로 생활하면 가서 그 당시에는 돈을 받아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다섯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오면서 다 쓰고 오는 거야. 아, 진짜로. 그럼 우리 엄마는 그거 기다리다가 오면은 와서 갖고 온 게 기껏 뭐냐면 동남아시아 갔다 오면 왜 그 조개로 이렇게 목걸이 조개 목걸이 이거 목걸이 목에 걸고 팔아야죠. 애들 거 딸내미들 거 딸내미 거 남 엄마 거까지 네 개 거기다 그 당시에 차라고 그래서 난 그게 무슨 차인가 무슨 차인가인데 아빠가 엄마 갖다 주니까 야 이 웬수 같은 놈의 인간아 애 다섯 데리고 어떻게 살라고 이놈은 멍 10% 둥둥한 멍든 색깔의 주스를 왜 갖고 있냐로 집어던져서 마당에 그게 뭔지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뭔지 모르고 너무 아까워서 외국 건데 찍어 먹어서 마당에 있는 거 이렇게 근데 제가 그 맛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블루베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디 뭐 파리 뭐 안 가보신 데 피사탄 뭐 어디 뭐 이런 데서 사진 다 찍고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들 다 샀어. 근데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병이 들었잖아요. 근데 나 진짜 제가 목격자로서 진짜 이건 너무하지 않나 싶은 거야.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여보 먼저 가 있어. 내가 금방 따라갈게. 그래서 아빠가 그래서 우리들은 저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후적후적 같이 막 울었어. 이쪽 방에 오더니 간병하는 아줌마한테 내가 집에 금송아지를 하나 숨겨놨어. 간병하는 아줌마한테? 거짓말. 아버지가 잘 보시는 거지. 진짜 내가 그거 보고 야 진짜 내가 아버지 좀 아버지가 그 간병하는 아줌마를 꼬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집에 금송아지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더 이태야.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금송아지를 숨겼다고 날 자꾸 꼬시네. 이건 남자는 정말 죽을 때까지 안 된다.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거는. 안 돼, 안 돼. 네. 여성들이 원하는 철이 들어라는 거는 본질은 뭐냐면, 그 결혼했으면은 가정에 책임을 지고 그렇죠. 내 말 잘 들어라. 네, 네. 경험을 해보면 네. 이렇게 지내면서 생각이 변하는 순간은 분명히 오긴 와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저는 쌀을 사와서 이걸 들으래. 누래. 그래서 내가 들어야지. 가까운데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들었더니 유통기간이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보면 아침에 그럼.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자는 얼굴을 보면은 안 이렇게, 열심히 산다. 이렇게 눈이 뜨 이렇게 안에도 잠결에 있으면 내가 그냥 사랑해. 뭐 오, 그 말 잘 쓰지. 생각이 변하는 순간은 있는 거지. 그게 철 드는 거는 사실. 그게 철 드는 거야. 아니, 솔직히. 철 드는 거 좀 있긴 있어요. 있는데. 나는 아니, 어느 순간에 그러냐면 내가. 내가 막 이렇게,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어. 뭐. 근데 그거를, 아, 그래도 이거를 가족이 뭔가를 하는 게 더 보탬이 되겠지 하고 내 걸 포기할 때요. 와, 나 철 들었어. 하고 대견한 게 아니라 난 슬퍼요, 사실은. 아, 그게 왜 슬퍼? 그게 어른 되는 거지. 왜냐면 남자들끼리는 남자는 철 드는 순간 죽은 거야 라는 그래, 말이 있어요. 예, 예, 예. 아유, 우린 저런... 진작부터 슬펐어요. 아유, 진짜 슬펐어요. 남자는 여기에 뜨거운 게 있어요. 아유, 우리도 뜨거워요. 아이고, 그리고 정성을 어머니 같은 경우 가수의 꿈도 있으셨을 테고. 그렇죠. 얼마나 이쁜 몸을. 하지만 어떤 한 남자에게 전가리고 이거. 먼 팔지 않아 그 섹스폰 부는 모습에 갔다는 것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그렇죠. 포기한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다 포기하고 온 길인데 남자는 지가 원하는 거 다 하겠다고 네. 하고. 너무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으로 한 건데. 그냥 그게 아니지. 아니 잠깐 봐봐. 점은 그 현빈이 아버님이 점은 숨긴 게 아니에요. 본인이 못 본 거지. 거지. 본인이 잘못 보는 걸 가지고 왜? 아 죄다. 저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도 되게 힘든데 남편을 보니까 갑자기 식구가 4명이나 늘어났고 밖에 나가서 똑같은 일을 해도 물론 안 하 제가 저는 결혼 안 했어도 할 일이었지만 되게 좀. 아유. 되게 좀 불쌍하다. 어깨 무거울 것 같다. 아, 그리고 데뷔를 20살에서 25년간 하루도 안 쉬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 되게 열심히 살긴 살았다. 아니,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인생이 20대의 선택을 70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라는 거잖아. 이건 고행이야. 그러니까 30살 근데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공부가 참는 공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양반이 뭐야? 잘 참는 게 양반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잘 참으면서 보조를 맞추는 서로 배려를 발자국을 맞추자는 거. 그게 철드는 건데 그게 그렇게 뭐 싫다는 거야? 그게 싫어? 아까 이제 철드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이 철드는 거는 제가 볼 땐 여성들이 만들어낸 말이고 아까 영실 씨는 철드는 게 배려와 공감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런 게 있어. 과학적으로 설명할게. 남자는 옛날 휴대폰이고 여자는 스마트폰인데 남자는 이 구형 휴대폰에 배려, 공감, 눈치 이런 기능 자체가 없어요. 말도 안 돼. 그 말도 안 돼. 이거 설명하다 없잖아. 있어. 그러면 내가 증명을 할 때가 들어봐봐. 이게 아니, 문제니까. 알았어. 네. 그러면은 여자들은 철이 언제 드느냐? 나는 왜 우리 여자들은 철원지는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 게 뭐냐면 여자들은 원래 스마트폰으로 태어났어. 아니에요. 근데 스마트폰이랑 2G폰이랑 사는 거야 지금. 스마트폰이 2G폰 보면 답답하지. 핸드폰 누가 만들었어? 그래서 물어봤어. 남자가. 물어봤어. 뭘 물어봤냐면 스마트폰이 말해서 2G폰한테 너는 왜 앱을 못 가니? 근데 2G폰이 뭐라 그랬겠어? 앱이 뭐야? 앱이 뭐야? 몰라! 나 원래 그런 거 몰라. 그리고 2G폰이 물어봤어. 이 스마트폰한테. 너는 어떻게 앱을 까니? 뭐라고 말하겠어요? 몰라. 아, 진짜 그거는 소통 전문가 답지 않으시지. 이거 보세요. 과학적으로 입증하시라고, 과학적으로. 저는요. 과학적으로 아니, 했잖아, 아니, 내가. 결혼 스마트폰을. 나 원래 그거 몰라, 안 그래요. 보세요. 한 사람씩 덤비세요. 제가 뭘 좀. 아니, 그거 이거. 제가 부연 설명을 좀 제가 설명해주세요. 부연 설명. 부연 설명. 여자들 옛날에 여고 동창생들 때 이제 만났다가 그때는 대화가 어때요? 아, 너 화장품 못 쓰냐 하면 서로 막 이렇게 미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애엄마 되고 나서 대화하는 거 보면
뭐 부동산이 어쩌고 뭐 애가 공부 어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은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 요번에 또 만나도 대화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철이 분위기가 없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야, 걔 이쁘냐? 이게 대화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자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신입 조물주가 만든 것 같아요. 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거는 저도 같은 것도 좀 들어보니까 저도 막 강인한 척 하다 집에 가면 언제부턴가 제가 코를 좀 고니까 싹 다 딴방이나 자요. 불쌍해라, 자기가. 또 불쌍하잖아요. 제가 조금 투덜거리니까. 일하느라고 철딱선이 없다고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 보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못 살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치. 우리나라 남자들이 정말 착한 게 불쌍해. 우리는 월급을 타면 다 우리를 주잖아요. 내 친구가 미국 사람하고 결혼한 애가 있어요. 걔는 다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얼마나. 네. 그래서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 얘가 돈을 안 줘서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고만 살겠다고 그랬었어요. 그 남자 보고. 그때 그 남자가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앞집 여자 보고 내가 이제 한국을 가야 되겠다. 근데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 남편이 월급을 다 자기가 가지고 나를 생활비 쓸 것만 준다. 그랬더니 그 여자 가만히 쳐다보더니 야, 그러면 그 남자가 바로 왜 너를 다 주냐. 너는 선물도 받잖아. 너는 일도 안 하잖아. 그래서 걔가 그랬대요. 우리나라는 월급을 통째로 부인을 준다. 세상에 그 나라는 나도 좀 할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고. 아, 맞네. 그게 우리는 우리나라 남편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나쁜 거는 아니야. 근데 그렇게 착하고 돈도 주니까 나하고 발까지 맞춰서 시선까지 맞추면 우리가 좀 더 재밌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잘나가다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더 원해. 아니 이게 좀 그것까지 얼마나 큰 상 첨하냐고. 그것 때문에 죽었을 것 같다고.